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부암동 환기미술관에 왔습니다. 오늘 환기미술관에는 한용진 문미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두 분은 서울대 출신으로 이렇게 부부 작가입니다. 우리 한용진 선생님은 조각가로 활동을 하신 1934년생이고요. 문미의 선생님은 서양화를 전공한 1937년생인데 2004년에 타계하셨죠.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 한용진 선생님의 작품들입니다. 또 이 한용진 문미애 선생님은 김한기 선생님과의 어떤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이는 묘소의 이 빔은 비석이 묘비에 이거를 한용진 선생님이 묘비를 제작을 했고 서예가 여초 김응연 선생님이 이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김한기 선생님의 묘비입니다. 여기는 그 조각을 위한 하나의 모형 이렇게 만들어졌던 건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거 스티로폼 이런 재료를 가지고 조각을 하기 전에 만들었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컵이라든지 우리 또 일상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곳에 한용진 선생님이 했던 여러 가지 드로잉 작품이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수첩에 드로잉들 이런 작품들이죠. 굉장히 선생님의 전모를 보여주는 다양한 드로잉 작품들입니다. 선생님은 그 돌, 특히 석조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조각의 어떤 절제된 단순미 이런 거를 조각에서 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은 종이 또는 네프킨에 이렇게 스케치, 드로잉된 이런 작품들인데요. 여기 이 작품은 나의 부인, 40년 같이 흘러온 그대여 그 문미애 선생님에 대한 이런 걸 그렸습니다. 어떤 불상 이거는 2003년이면은 그 문미애 선생님이 타계하기 1년 전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잘자 미애야. 내일이면 새해? 새해는 건강해서 같이 또 일하자. 그 어떤 간절한 기원을 담고 있는 이런 드로잉입니다. 한용진 선생님은 그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또 제주도에서 몇 년 사시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뉴욕에 계신데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이 문미애 선생님의 페인팅 작품입니다. 문미애 선생님은 2004년에 타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미애 선생님의 프로필이고요. 이쪽이 한용진 선생님의 프로필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보죠. 2층에는 문미애 선생님의 대작 페인팅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용진 문미애 선생님은 미국에서 김만기 선생님과 어떤 특별한 이런 관계 이런 걸 유지해 오면서 살아 오셨고요. 또 이런 인연으로 해서 지금 한기미술관에서 두 분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